참 예수님.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분심이 들고 기도를 해도 이거 되는 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도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기도는 해서 뭐 하느냐? 또 미사를 와도 미사 시간에 제대로 생각이 없고 계속 잡념만 들어가고 다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사 중에 예루살렘 성지도 다녀온대요. 그리고 어느 부부는 또 부활 때 좋은 마음으로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아이 문제 놓고 싸웠어요. 누가 아이에게 좀 더 야단을 치라는 얘기를 놓고 싸웠는데 나중에 대판을 싸웠는데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야 이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미사를 가냐 그래갖고 그날 빠졌대요. 미사는 무슨 미사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고 사순절을 지내고 성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맞는 우리 자신도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는 것인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우리는 봤어요. 마리아 막달라도 못 받아들였고 또 베드로나 요한도 못 받아들였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요한복음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이제 부활을 지난 다음에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했었을 때 못자국과 옆구리를 드러내 보이시며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의 바로 주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러신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니까. 무덤에서도 못 알아들었고 또 예수님 나타나서도 못 알아듣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토마스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쉽게 말하면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상처를 보기도 하고 넣어보지는 않고 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그 상처에 내도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토마스에게 네가 말했던 대로 그럼 와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좀 만져보고 또 직접 확인하고 내 옆구리를 좀 봐라. 넌 나를 보고야 믿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토마스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불을 켜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도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아니 그리고 또 바르톨로메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필리포도 와서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나한테 뭐 볼 일 있냐? 너희들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이 묵으시는 것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와서 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과 지내고 그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 그분이야말로 예언자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료 중에서 요 사람은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딘데? 라고 묻습니다. 아, 그 사람 나자렛 사람 아니야? 나자렛 사람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 야, 그런 시골뜨기가 뭘 하겠어?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가지고 19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그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시체 그걸 좀 찾고 싶은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좀 시체를 찾으면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또 토마스는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손에 그 못자국이 있냐, 옆구리에 상처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1장부터 19장 20장까지 그리고 오늘 또 20장의 31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숙사가 어디며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며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의 시체가 어디 있으며 또 그분이 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만 관심 있지 예수님에 대한 것은 통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반대도 받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도 받으시죠. 또 제자들도 의심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에서도 사람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보고도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빵을 많게 하는 그 기적이 놀라워서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기적에 어떻게 빵 다섯 개에 5천 명을 먹을 수 있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모르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대판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 문제 때문에 밤을 새서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절절절 맵니다. 또 우리가 성당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성당에 오는 게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성당을 안 나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냉담하는 신자들 많은 부분이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온다고 그래. 그 사람은 죽지도 않고 또 망하지도 않아. 좀 망하고 성당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 매주 나와. 그러니까 내가 미국 봉당 나가다가 오다 말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나름대로 우리의 생업이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 수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로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용감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선포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오늘 그 베드로 서간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는 점점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세례 성사를 받고 감격스러운 인간적인 관계에서 대부 대모 그때 세례식 때의 그런 광경, 또 그때 축해 준 사람 이야기, 또 내가 받았던 그런 축하 파티, 이런 것이 나에게는 세례 성사와 결부되어서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을 이전에 겪어야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만, 오늘 토마스처럼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본당이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 관계가 좋아서 그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고 오늘 토마스가 얘기했듯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이라는 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것에 정연이 되지 않으면 좋은 금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시달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견디고 나간 사람이라야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서로 유대관계 맞고 서로 뭐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로운 우리 교우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서 정말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서로서로가 그 자기 어려운 것을 모아서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또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토마스가 전해주는 그런 의심과 또 회의와 또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토마스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만나죠. 토마스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만나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오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거기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굳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토마스가 주님을 못 받아들이고 부활을 못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희망으로 삼으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또한 미사 중에 우리 세월호로 인해서 그 희생된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